이종록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요양원을 찾습니다. 얼마 전 그는 큰 결심을 했죠. 노모를 이곳에 모시기로 한 겁니다. 좁진 않아? 지금 시체. 좁진 않아, 그렇지. 약간. 오래전부터 정록 씨의 어머니는 이 요양원에 대기 상태로 있었습니다. 몇 번 차례가 오기는 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를 않아 입소를 미루어 왔었죠. 하지만 아들 며느리 모두 일을 하니 어머님을 언제까지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네요. 추운데 손이 너무 차네요. 어르신. 춥지요? 추워요. 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르신 모실 요양도의 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모실러갈게요. 아, 연락할까요? 가끔씩 우리 아버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네, 나 좀 만날 수 있어요. 같은 옆에 있으니까 만나면 되죠 뭐. 너무 예쁘시네. 머리도 깎아드릴게요. 사실 정록 씨 가족에게 요양원은 낯선 곳이 아닙니다. 1년 반 전부터 아버지께서 이미 이곳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진짜 오랜만이네요. 오랜만? 손 한번 잡아요, 손. 얼마 만에 잡아보는 손인지 모릅니다. 진짜 오랜만이네, 얘. 오랜만이야. 이렇게 애틋한데 생이별을 한 세월이 무려 6년이랍니다. 예, 저는 할래. 항상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좋은데. 네, 알아봐요. 알아봐. 전화를 반가워. 내 몸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늙는다는 건 참 서러운 일이죠. 그래도 마음만큼은 그대로입니다. 너무너무 반가워, 전화를. 돌이켜보면 좋은 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부신 청춘과 말로는 다 못할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 늙음하기 이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을까요? 꾸민가? 이 꾸민가? 꾸민가? 자꾸만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도 꾸민가.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꼭 붙들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의 말처럼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셨으니까 여기서 아버지하고 집에 있으면 우리도 바쁘고 하니까 엄마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여기서 이제 자주 모시고 엄마 맨날 아버지 보고 싶어 했잖아. 그치? 그래서 식사 잘 하시고 생활해야 이제 치매가 이제 심하시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혼자 놔둬야 되는 공백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잘못하면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상의해서 아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게 된 건 6년 전.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부터입니다. 이후 아내에게도 치매가 찾아왔죠. 깜빡깜빡하면서도 아내는 남편을 참 많이 그리워했다는군요. 아직도 남편 앞에서 예뻐 보이고 싶은 86 정수진 여사님 참 곱습니다.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비로소 다시 만난 노부부. 비록 같은 방은 아니지만 이제야 한 지붕 아래 몸을 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 한몸 건사할 수만 있다면 낯선 곳보다야 익숙하고 오래된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제일이겠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8시 30분 계순 어르신은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섭니다. 그 길을 동행하는 건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죠. 매일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가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렇게 가시면은 좀 기분이 어떠세요? 거기 가서 있을 게 좀 낫지.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92살이요. 아, 성함이요?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김계순. 아, 그래도 기도 밝으시고 건강해 보이세요. 아, 내 안쪽은 심해는 안 와서 아직 정신을 말창하고 있는데. 도착한 곳은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시내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평일 낮 동안 노인들을 돌봐주는 곳이죠. 안녕하세요. 시간이 되면 함께 생활하는 친구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혈압부터 체크를 하는데요. 나와 있죠.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걸어오셔가지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약간 높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노인을 돌볼 때 가장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죠. 보통 어르신들 혈압약을 거의 다 드시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혈압 체크해드리고 열이 있나 없나 그거 다 체크해드리고 이상이 있으신 저희가 또 병원을 모시고 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이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사야 하나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짜로 한번 장을 보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1교시는 산수와 미술이 혼합된 통합 교과 시간. 인지 기능을 키워준다는군요. 센터의 최고령인 계순 어르신은 자타공인 이곳의 우등생입니다. 버섯이랑 파를 더 사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얼마일까요? 필요한 돈이? 이 버섯 2,500원 하고 파 2,500원 하고 파 2,500원 버섯? 버섯 3,500원 맞아요. 3,500원 또 필요하다 그죠? 무슨 문제를 해도 척척 다 맞추시네. 이 교실은 체육시간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만 던지는 일이지만 재미도 쏠쏠하고 운동량도 꽤 많죠. 아, 힘드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네, 집에 있으면 뭐 그냥 텔레비 보고 앉아있게 쉽지 이제 못하죠. 여기 나오니까 재밌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재미나고 집에서는 지루했어요. 아, 집에 계실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네, 여기 나오니까 저희 딸이 든든하대요.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다 그래요. 물론 정말 힘드신 분은 요양원 요양병원에 당연히 모셔야죠. 어르신들 밤에도 간병을 해야 되고 하시면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거기 직장에 있으신 분들 잠은 그래도 주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면은 집에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낮에 동안에 충분히 다 돌봐주고 밤에 잠만 집에서 주무시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주간보호센터. 지원 어린이집 같이 그냥 우리 어머니 조금 요새 돌보기가 낮에 조금 버거워 힘들어 하면은 당연히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바로 앞에 유치원 상담 가서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고 많이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노인들의 유치원인 셈입니다. 80살이든 90살이든 이곳에 오면은 그저 모두 친구.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퇴근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많이 좋아졌어요. 말도 안 돼. 제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간보호센터 다니고 우리 집에 자녀분들이 뭐라 그러세요? 그것으로 일 보내라고 애를 써요, 애들이. 애들도 그렇고, 영감도 그렇고. 맨날 아침으로 내 나가는 거 보고
전염할게. 나이가 들면 규칙적인 생활이 약입니다.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힘이 되죠. 매번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습니다. 날씨 차가워요. 빨리 들어가세요. 예, 예. 예, 내일 뵐게요. 네, 네. 저분은 이제 금요일 날 여기 송영 이제 끝에 모셔다 드리면은 예. 이틀을 어떻게 기다리냐고. 늙고 병들어 혼자라는 건 슬픈 일입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병을 키우기도 하죠. 그래서 생겨난 게 요양시설입니다. 하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